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독서 수업을 맡아 진행한 책 읽어주는 선생님, 천안 동성중학교 국어교사 한경화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 예, 4월 6일 개학을 한다고 몹시 기다렸을 텐데, 다시 개학이 연기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소식 들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조금 많이 상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소식 바탕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잘 들으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지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오늘 마지막 독서 수업 시간입니다. 이제 독서 수업은 다음 주부터는 학교 출석 인정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이제 독서 수업은 오늘 마지막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즌2에서 여러분들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들의 수업을 듣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 너무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준비해 왔고요. 또 3학년 학생들이라 생활기록부의 독서 활동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도 보너스로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이번 시간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코로나 퇴치 기원하는 삼행시를 또 지어왔어요. 어제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는 좀 코로나가 물러가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어조로 삼행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어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의 발을 묶었다. 로컬 푸드도 슬피 울고 있다.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 네, 지금은 나라 전체가 정말 너무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 버리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 이겨내는 거에 다 함께 동참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예절 약속 또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책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눈으로는 화면에 나오는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글들을 잘 읽어주고요. 귀로는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감독님께서 여러분이 미운 댓글을 올리거나 위험스러운 내용들을 올릴 경우에는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 미운 말, 이런 것들은 가급적 댓글에 올리지 않아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나 예방 안내 또 드리고 갈게요. 자, 왜 이렇게 코로나 예방 안내 문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출시켜 드리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항상 기억하시고요. 손 씻기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외출 자제,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전화로 또는 톡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면대면 접촉은 최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깨끗하게 손 씻는 방법 화면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예, 깨끗하게 손 구석구석, 그리고 손톱 밑에 있는 세균까지도 잘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그래서 코로나가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아까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저 처음 왔는데 무슨 여기서 무슨 공부하나요? 하고 올려준 친구 있었어요. 네,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독서 수다도 떨 거고요. 선생님이 책도 읽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을 준비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주제는요. 리더를 꿈꾸는 리더 되기입니다.
지난 시간 들어온 친구들은 아마 예고를 보아서 이번 시간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지난주 우리는 나만의 독서 스토리로 스펙사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지난주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리더를 꿈꾸는 리더 되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와 리더의 뜻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왜 이런 제목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는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명시를 좀 해드립니다. 자, 리더는 지도자죠. 앞서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의 리더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리더를 꿈꾸는 그런 삶들을 아마 꿈꾸며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리더는 독자죠. 바로 읽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를 꿈꾸는 리더 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사람, 지도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 이런 강의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도 수업하겠네. 이거 독서 시간인가? 라고, 네, 맞습니다. 독서 시간입니다. 책벌레라고 올려준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요. 미래를 대비하는 독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년이란 책을 읽어보셨나요?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계속해서 출판이 됐는데요. 2055년까지의 지구상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그책 내용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책에는요. 새로운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라 라는 문구가 앞에 탁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미 시작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인가요? 자,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지금 몇차 산업혁명 시대인가요?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일지 자 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도니 비밀리언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진태릉 학생도 4차 산업혁명. 와, 왕건 태조 학생이 5차 산업혁명이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아직 5차는 좀더먼 미래 이야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 미래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미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얼마쯤 됐나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한 1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으로는요. 13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리 어댑터들은 그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맨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바로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써본 사람들이 좋다, 내 손안에 컴퓨터가 있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고 아, 나는 선생님이니까 빨리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제서야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 조그마한 기계가 세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어디를 가도 다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 며칠은 견딜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우리가 과연 잘 지내 나갈 수 있을까? 좀 물음표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술의 파급력을 미리 알아채고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예. 그 사람들만이
스마트폰이 연 새로운 시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와 불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 아직 예, 댓글이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스티브 잡스라고 올려준 친구, 예, 왕건태조 친구, 그다음에 예,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계속 올려주시네요. 예, 봤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따 그 이야기도 또 전해드릴 거고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됐던 그런 산업혁명을 우리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됐던 3차 산업혁명이 지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은 과연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공부해요 하는 친구 있네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톡 개발자라고 한 친구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한발 먼저 움직여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가치관이나 관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자,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6년 2월이에요, 정확하게.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매년 경제 포럼이 열리거든요. 그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했어요.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의 물살이 급격하게 급물살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그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엄청나게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도 그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관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멀리 바라보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한발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생님은 지금 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사회 직업의 변화 얘기는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20년 안에 인간의 직업 중에 47%가 컴퓨터로 대체되거나 직업의 형태가 다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지금 환자 돌보미, 로봇이 이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또 많이 목격할 수 있고요. 가사 도우미라든가 노인들의 말벗을 대체해 준다든가 아이를 돌보는 인공 로봇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는 시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이 갤럭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에어컨에게 텔레비전에게 냉장고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나누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 직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기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쪽의 능력들을 많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지식과 많은 아이디어들을 책 속에서 얻으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업 현장은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화가 될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전부 다 셰프가 돼서 음식을 판매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예약을 해도 금방 갈수 없을 정도로 예약이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는 컴퓨터 로봇이 다 대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조금씩 하면서요. 자, 이런 기계적인 일을 모두 기계가 대신한다면 과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 지금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소피아가 제일 무서운데라고 진태령 학생 올려줬고요. 사람 공감하는 일이요라고 이수빈 친구 올려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사람 공감하는 일은 사람밖에 할수 없겠죠. 그건 사람들이 생각이 오염시킨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올려준 친구도 있고요. 예, 위로해 주는 말. 정말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네요. 예, 노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고, 알파고, 예, 제일 무서움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예, 알파고는 1초에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친구,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멀리 바라보고 먼저 행동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멀리 바라보고 먼저 행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정말 뭐 30만 원인가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전 세계 가장 거부가 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어제도 선생님이 읽은 책에서 워렌 버핏은요, 그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하루에도 5, 6시간씩 독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정보들을 다 얻는다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하시면서 정말 하루에 매일매일 많은 시간들을 독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전라도 광주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의 도서관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독서와 연관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오늘은 종합 선물 세트로 모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이야기. 그들은 모두 책을 좋아한 독서광이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죠? 자, 하루에 9억 6,100만 원. 자, 요 통계는 2018년의 통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에 조앤 롤링은 하루에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부자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넓혀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앤 롤링이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라고 하는 마법의 소설, 그동안 우리에게 마법이라고 하는 마법 소설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 예측하고 마법 소설을 써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발 먼저 앞을 내다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소개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바로 활동가가 되어라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정말 시시때때로 자신의 서재에서 어디에서든 강조하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자신을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 애용자였고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고전 중에 여러분들 아마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 알고 계시죠? 자, 이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 그 중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을 통해서이다라는 말을 명언으로 남긴 유명한 철학자예요. 자, 그렇다면 아마 독서는 영원 불멸,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독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어려웠던 청소년 시기를 독서를 통해서 극복한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도 선생님이 지금 2학년 독서 시간, 1학년 독서 시간이 각기 달라서 선생님이 나누어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받으며 굉장히 불우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바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불우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항상 2시간 이상씩은
독서에 시간을 투자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 사례를 제공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서 있는 곳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 아, 글씨가 가려졌네요. 예, 아이폰이 서 있는 곳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로 스티브 잡스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IT 쪽에 관련된 직업이나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항상 직원들에게 독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이 개발하는 모든 아이폰이나 관련된 애플사의 그런 기계들은 바로 인문학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발명을 해서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삶을 바꾸는 독서와 글쓰기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국어 교사이면서 독서 광이에요. 그래서 그 독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함께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부터는 학교에서 책쓰기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책을 이렇게 매년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은 매년 책쓰기로 키우는 작가의 꿈 시리즈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독서로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독서로 미래를 준비하자.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책과 독서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자, 여러분도 지금부터 꾸준한 독서로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을 좀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오, 여기 지금 저 매일 독서 감상문 씁니다라고 올려준 친구 있고요.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세요? 라는데, 자, 코스모스라는 책도 선생님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지금, 예, 코스모스 재밌어요라고 올려준 친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책을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책을 한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 친구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예. 독서의 목적은 책벌레가 아닌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평범한 하루를 황홀한 일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독서의 일상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값지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독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꿈과 목표에 이르는 독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을 읽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친구들 중에 선생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들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자, 이 책에는요, 리더를 꿈꾸는 리더 이야기, 독서는 가장 강력한 변화와 도약의 수단이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관련 책을 혹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행 관련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는 가장 강력한 변화와 도약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독서만큼 아마 여러분들의 변화와 도약을 이렇게 부채질해 줄수 있는 그런 수단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저자 이야기와 함께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동서고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삶도 찬란해
지기를 꿈꾼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네에 그 당시에는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점이 있긴 했는데 이제 보통 서점은 좀잘 사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머니가 동네에 이렇게 책을 팔러 오는 책장수에게 월부로 책을 사서 이렇게 저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읽으라고 권해주셨었어요. 네, 그책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가장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세계 위인 전집이었어요. 네, 그런 세계 위인 전집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선생님도 그 당시에 나도 이런 위인들처럼 내 삶이 정말 찬란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떤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역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장군들처럼 그렇게 웅대해지기를 그런 꿈꿀 수 있다라고는 생각에 선생님도 동의를 하고요. 또 러브스토리 같은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랑이 찾아오겠지 그런 생각들을 꿈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힘써 싸운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그들처럼 용기 있게 살기를 꿈꿀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독서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요? 물론 요즘에는 독서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다양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접하는 그런 영상이나 광고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감동받은 책한 권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프란시스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학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대요. 거리에 노숙자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돈과 음식과 그리고 잘 곳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언제까지 이것들을 무료로 그냥 계속 제공해주면서 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런 의문에 국가가 이제 봉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프란시스 대학에서 이런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인문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책을 읽어주면서 노숙자들에게 밥보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용기와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의지를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 성프란시스 대학의 인문학 강좌를 들은 노숙자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청산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의 인문학 책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려면 인문학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난한 노숙자들이 인문학과 만났고요. 성프란시스 대학은 노숙인, 그리고 다가서기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자원활동가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딱 결석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강의를 제공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인문학은 그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줬대요. 자, 그러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소서 쓰는 거, 여러분들, 문서 작성, 이런 것들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빨리빨리 읽어내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하기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선생님 저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선생님이 처음 발령 받아서 학교 교단에 섰을 때 너무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해야 될 말을 깨알 같은 글씨로 공책에 노트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노트에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독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독서 강의 할 때도 선생님 스토리보드를 계속 짜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지난 한주잘 지내셨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예전에는 깨알같이 공책에 글씨로 이렇게 메모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쓰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야죠. 집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할 내용을 그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 능력이 이렇게 성장하고 신장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말하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보러 가거나 이랬을 때 면접관 앞에서 떨려서 마음에서 내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것 같아요. 말하기 능력. 근데 이 말하기 능력은요, 독서와 밀접한 영향이 역시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기가 쉽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아? 머릿속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야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정말 공감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말은 술술 나올 수 있게 되니까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독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자, 그다음에 듣기입니다. 경청. 자,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경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수업 시간에 말하기, 듣기 이런 능력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진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 친구들도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은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선생님이 독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창의력, 인성, 다양성,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건 결국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정말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 입문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생각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한번 또더 드릴게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고등학생,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인문학적 통찰력은 읽기를 통해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통찰력. 리더들은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끌어가야 될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칸 안에 가지고 왔 내용들이 담아왔지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생각의 능력은 지금 소개하는 인문 독서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길러야 될 그런 능력들을 모두 다 키워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창의력을 무한무한 여러분들 독서를 통해 키웠으면 좋겠고요. 자, 융합의 시대입니다. 융합의 힘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의 힘도 독서를 통해서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쁜 말, 긍정적인 생각, 타인을 대하는 좋은 태도 모두가 다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력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독서를 강조하면서 앞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되는 예를 좀 보여드리겠다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좀 기록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떤 친구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 또 자유학년 진로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 및책 광고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어 교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어디 부분에 이가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진로 탐색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 독서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다면 훨씬 더 좀, 풍부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독서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지금, 예전에는 진로 희망사항과 희망사유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진로 희망이, 학생, 학부모로 나누지 않고 구체적인 직업을 쓰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희망 사유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신의 일기들을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글쓰기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하 내용은 생략을 했는데요. 자, 소설가가 꾸민 친구에게는 이렇게 희망 사유를 독서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정보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로 희망과 연관된 이런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께서 매 학년 마지막 학년 말에 써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의견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외교관이라는 뚜렷한 진로 희망을 가지고 영어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폭넓은 어휘력을 바탕으로 영어 회화에서 다양한 상황 표현력이 탁월함. 진로 종합검사 결과와 자신의 꿈이 일치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됨. 독서 활동을 즐겨하며 독서 감상문, 독서 퀴즈, 독서 감상화 등으로 다양하게 정리하여 독서 활동을 내면화함. 독서 활동에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자료를 탐색하는 등 지적 호기심과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을 즐겨함. 자,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의 독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임선생님께 어필을 해드렸고, 또 국어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여서 이렇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담임선생님께 드려야만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으니까, 자, 올해 여러분들이 하는 독서 활동, 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동아리, 창의적 체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요, 다 모아놨다가, 어떤 근거 없이 기록되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담임선생님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멋진 생활기록부로 기록을 해주실 거예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독서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 한번더 드리고요. 자, 독서 어떻게 하지? 독서 재미없는데 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의 중요성 강조 한번더 드릴게요. 습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만 갖는다면 독서왕 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독서 목표량 세워 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독서 수다 친구들하고 좀 많이 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다시 또 매일 몇 페이지라도 책 읽기 약속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선생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청소년 시절의 독서 습관은 정말 평생 갑니다. 선생님 이 말은 장담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요. 자, 독서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커져요. 어떻게 커지냐고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독서를 하는 동안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좋은 요소들이 몽글몽글몽글 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갖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캐릭터 친구들이 책 속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좋겠다는 선생님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자, 3주 동안이네요. 선생님, 여러분과 독서 수업을 3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사로잡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더 좋은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오늘로 독서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독서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시즌 2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 수업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꿈 많이 꾸는 여러분들 되세요. 책과 함께 꿈꾸는 여러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선생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